자, 지금 시점 12시 9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차하러 갈 거예요. 친구랑 같이. 자. 야. 어? 이제 출발해. 나 알았어. 나 이제 옷 갈아입고 나갈게. 저기 영등포 I1 알지? 어, I1, I1. 내가 갔었네. 거기로 가. 알겠어. 아, 예. 아, 또 세차는 새벽 감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차 한번 해볼게요. 이 차는 스마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한 차여서 이 버튼을 누르면 속도를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속도를 정해서 여기는 고속도로니까 속도를 95km? 100km 100km로 정해서 가면 알아서 차선 유지하면서 네, 갑니다. 지금 카메라가 있으니까 80km네요. 네, 80km로 바꿔서 가면은 지금 보시면 알아서 차로 유지해주죠. 차선 유지해줍니다. 핸들에 손을 안 올려도 운전을 해줍니다. 편하게. 근데 핸들을 너무 오랫동안 안 잡고 있으면 핸들 잡으라고 메시지가 떠요. 이렇게 핸들 잡으라고 뜨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더 계속 그 핸들을 안 잡으면 이제 경보음이 울립니다. 안전을 대비해서. 지금도 핸들을 안 잡고 있거든요. 네, 경보음 울리죠. 그럴 때는 이제 핸들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앞차의 간격을 유지를 해서 네, 운전을 하고요. 저는 지금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 않아요. 제 발이 되게 지금 발로 지금 문워크 연습하고 있어요. 항상 댄스 연습은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 예, 아직 안 왔네요. 아직 차가 지금 상태가 비를 많이 맞아서 위를 이런 얼룩 같은 게 많이 있어. 여기도 더럽네. 깨끗하게 해볼게요. 그냥 일단 먼저 들어가야겠다. 들어가서 기다려야겠다. 여기가 출입구. 아, 와 있네 친구. 저기 와 있네. 일로 들어가. 아, 저기가 또 하부 세차 하는 데인가? 야, 내가 현금 있냐? 어, 나 현금 있어. 나 좀 빌려줘. 그럼 좀 기다려야 돼. 야, 이것만 더? 더, 아, 한 2만 원. 한 사람당 만 원씩 쓰는데. 어, 어. 어, 바로 하는 거야? 어? 야, 불 꺼진 데는 하면 안 되는 건가? 아, 여기 있잖아. 아, 저기 있잖아. 자, 한번 보자. 야, 사람이 이렇게 많아? 야, 내 너 차 깨끗한데? 야, 나 자동차 한번 들어가지고. 아, 그래?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용품들이 있어요. 카샴푸, 방패제, 버블 클리너, 휠. 그래, 휠 먼저 뿌리자. 휠 먼저. 갈변 봐. 어, 갈변. 야씨, 갈변. 어, 좋아.
아 뭐야 이거. 계속 뭔가 결제가 되고 있었네. 나 카드 넣고 계속 넣어놨어. 야 왜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 아, 카드가 뭐가 계속 계속 야 5,500원밖에 안 남았잖아. 다시 충전하면 되지. 그러면 고압수로 세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샴푸질을 좀 할게요. 자, 항상 움직이면 돼요. 다 뿌려줘 이왕 하는 거. 코팅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오 나이스. 자 이제 드라이를 해야 되겠죠? 드라잉 타올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깨끗했어.